이정은 씨는 영화 기생충을 통해 해외에서까지 많은 관심을 받는 배우인데요. 영화 속에서 반전을 이끌어내는 가정부 역을 맡아 디테일한 연기와 소름 돋는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해외 언론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준비된 듯한 영어 실력을 보여주어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This film, it has quite a lot of humor, quite a lot of social statement, and a little bit of horror. Yeah, a little bit of horror. A little bit of horror. Was this something very fun to play with? 사실은 본 감독님의 그런 작업 방식을 믿지 않는다면 할 수 없었을 것 같고. It's a project I couldn't have done. I enjoyed working with Mr. Bong. He knew how to elevate our creativity as actors. 이렇게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영어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가정교사를 두고서 공부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 일간 소울 영어입니다. 이정은 씨는 1970년생으로 현재 50대 초반의 나이인데요. 사실 그녀는 연봉이 20만 원밖에 안될 정도로 가난한 연극 배우 생활을 오래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0세까지는 생계를 위해 정말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하는데요. 마트도 일해보고, 또 뭐, 간장도 팔아보고, 또 녹즙도 팔고 뭐, 이랬죠. 영어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빨리 늘지 않고 오래 걸리는 과정에 답답한 마음을 느껴보셨을 텐데요. 그녀의 영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과정을 잘 견디고 지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울렁증을 지나는 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무언가 잘하려 할수록 더 올라오는 것이 바로 울렁증이죠. 연극 무대에서 탄탄한 실력을 쌓은 이정은 배우는 처음 영화에 도전하고는 좌절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울렁증 때문이었습니다. 네. 그냥 몇년 동안 없어요, 작품 수가. 연극을 잘 해왔는데 너무너무 어색하고 그래서 제가 울렁증이 생겨갖고 카메라 울렁증. 아무래도 로드무비로 푸는 게 마음에 걸리시는지. 솔직히 나도. 이미 결정된 일이네요. 이후 이정은 씨는 무려 8년이나 상업 영화에 도전하지 못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노력도 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독립영화들에 저한 30편 정도 했어요. 왜냐면 카메라가 좀 작잖아요. 그러니까 또 이게 그 울렁증이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울렁증은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은 부족하고 기대치는 높을 때 겪게 됩니다. 마음을 다잡아도 잘안될 때는 머리가 아닌 몸이 익숙해질 때까지 반복 훈련을 해주어야 하죠. 그리고 8년 후 이정은 씨는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기회를 얻게 되는데요. 바로 마더라는 영화를 통해 봉준호 감독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작은 역할들이지만 경력을 쌓아가며 미스터 선샤인의 하만댁, 동백꽃필 무렵에 치매 걸린 엄마, 그리고 기생충의 국문광과 같은 캐릭터를 만나게 됩니다. 그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울렁증에 대해 깨달은 것이 있다고 하는데요. 카메라 너머에 있는 사람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안한 거야. 영어를 할때 역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의식하게 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에 힘을 주는 것을 잊게 되죠. 이정은 씨가 해외 시상식에서 보여준 침착한 영어 스타일은 바로 몸에 배어 있는 내용 자체에 집중하는 오랜 울렁증 극복 연습의 결과물이 아닐까요? Director Bong has been a strange but exciting person to work with. Yeah. He gave me the role of the super pig, Okja. Yeah. 두 번째, 영어 공부를 할 때는 빠른 속도보다도 자신의 속도를 발견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생충으로 좀 너무 주목을 받게 되니까 좀 약간 겁이 나서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을 몰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오히려 막상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자 그런 자신의 흐름이 깨질까 봐 두려웠다고 고백합니다. 목표와 꿈이 생기면 마음이 조급해지고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불안해지는데요. 그런 과정을 이정은 씨는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버릴 시간이 없더라고요. 개혁에 따라서는 노동이 필요한 역할들이 있으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했던 시간이 아니었을까. 이정은 씨는 영어에 대해서도 비슷한 마음을 가진 것 같습니다. 처음 영어를 시작했을 때는 여행지에서 10 days를 10 years라고 잘못 말할 정도로 긴장했지만 지금은 피하지 않고 부족한 대로
외워서 했지만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는 수준인 거죠. 영어 인터뷰. 아, 그거 외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밤새워서 대사 외우듯이 연습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정은 씨는 이렇게 느리지만 몸으로 배우고 익히며 내공을 쌓아가는 배우인 것 같습니다. 20, 30대에 빠르게 반짝 인기를 얻고 사라지는 배우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연기 생활을 하는 배우들도 있죠. 그런 의미에서 이정은 배우의 미래가 더욱 궁금해지고 응원하게 됩니다. 아, 몰라. 서울서 왔어요? 혼자 왔어요? 야! 막걸리 봐야지, 막걸리! 마지막으로 이정은 씨의 잘 살아야 한다라는 조언은 영어 공부에도 유효하게 와닿습니다. 다른 게 뭔지 아냐? 잘난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 나보다 못난 놈들 나보고 힘내라. 이런 게 잘 사는 거야. 잘난 건 타고나는 거지만 잘 사는 것은 너 하기 나름이다. 잘 산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자신의 존재감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녀는 드라마 대사를 통해 말합니다. 자신감이란 머리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시간을 통해 키워지는 것이죠. 너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구나. 느리지만 계속 나아가는구나. 스스로를 알아봐주는 연습이 우리의 내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잘나고 우월하지 않아도 단단하고 매력적인 영어를 응원하는 일간 소울 영어였습니다.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빨래가 바람에 제 몸을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자 힘을 내